아,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명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가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맛집을 포함해서 광명 가볼 만한 알짜배기 코스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꽝야의 TV입니다. 아, 오늘은 광명 가볼 만한 곳하고 제가 좋아하는 맛집 몇 군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 외에 혹시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행 정보나 맛집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직접 다녀와서 정성스럽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꽝야의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사실 광명 같은 경우는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자주 찾던 곳이라서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럼 바로 광명 여행코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가볼 만한 곳 첫 번째는 광명시장입니다.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1970년 12월 21일에 이 광명 사거리에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1980년대에 광명시로 승격되면서 상설시장이 되었습니다. 광명시장은 국내 전통시장 중에서 7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광명시장은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시장입니다. 닭강정이나 떡갈비, 빵, 꽈배기, 만두, 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군것질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광명시장은 먹거리가 정말 많은 전통시장인데 광명시장에서 먹어봐야 될 음식 두 가지만 꼽으라면 홍두깨 칼국수하고 원조 광명 할머니 빈대떡을 꼽아보겠습니다. 이 원조 광명 할머니 빈대떡은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왔던 곳인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정말 맛있으니까 꼭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조 할머니 빈대떡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를 따라서 정확히 한 20년 전쯤에 처음 가봤는데 그때도 막걸리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할머님 대신에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이 이 빈대떡을 부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렸던 홍두깨 칼국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칼국수 한 그릇에 3,500원이고요. 잔치국수가 1,500원에 엄청난 가격입니다. 광명에 가신다면 광명 전통시장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광명 가볼 만한 곳 두 번째는 광명 동굴입니다. 광명 동굴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동굴인데요.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하고 경기도 10대 관광지로도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광명 동굴의 갱도 길이는 총 7.8km인데요. 그 중에서 2km만 개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갱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자연동굴이 아니고 폐광을 관광지한 동굴입니다.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1912년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한 동굴이고요. 그 이후에 금이나 은,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을 채광하던 광산지구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폐광을 하고요. 이후에 새우젓 장소로 쓰이다가 2011년도에 광명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한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1년에 100만 명 이상 관람하고 여름철 성수기 주말에는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6,000원이고요.
어린이 2,000원으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은데요. 광명 시민 같은 경우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 들어가면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뭐 음악회나 공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상 깊었던 건 안쪽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전시를 했던 건데요. 이 미디어 파사드는 주변 구조물에 프로젝터로 빛을 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동굴에 영상을 쏴서 보여주던 것이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에는 뭐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 수족관하고 식물원도 있고요. 와인 시음과 판매도 겸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가신다면 이 광명동굴도 꼭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광명동굴은 꽤나 돌아야 다녀야 돼서요. 다녀오시면 좀 출출하실 텐데 그래서 맛집도 하나 추천드립니다. 광명 가볼 만한 곳 세 번째는 양평 신내 서울 해장국입니다. 양평 신내 서울 해장국이 있는 이 방일마을은 광명에서 식당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여기저기 방일마을에 맛집을 많이 다녔었는데 가장 괜찮았던 집이 여기 양평 신내 서울 해장국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선지 해장국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양평에 있는 유명한 해장국집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서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그래도 이곳 해장국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소주 한잔 하기도 좋고요. 아이들이 먹을 만한 메뉴도 있으니까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 가볼 만한 곳, 네 번째는 광명 스피돔입니다. 광명 스피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기어다닐 때부터 제가 다니던 곳인데 즐길 거리가 많아서 종종 오는 곳입니다. 광명 스피돔은 자전거 경주를 하는 경륜장인데요. 2006년에 개장한 곳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세계 최대의 돔 경륜장입니다. 축구장 10배 규모의 이 경륜장은요, 경륜 선수의 헬멧을 형상화한 모던한 느낌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 관람뿐만이 아니라 건강 체험이나 자전거 경주, 풋살 경기장, 게임존, 뭐 이런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 스피돔은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방도 있고, 그리고 실외 놀이터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도 대여해서 탈 수 있고요. 여름에는 물놀이장 운영도 하고 그리고 그늘막 텐트도 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광명 여행지 스피돔도 잊지 않고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광명 가볼 만한 곳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광명 도둑산 캠핑장입니다. 이 도둑산 캠핑장은 2016년 7월 15일에 개장한 캠핑장인데요. 오토캠핑장이 34개 사이트가 있고
일반 캠핑장이 8개 사이트가 있는 중간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저는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저기 캠핑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쾌적하게 할 수 있어서 저도 가끔씩 도덕산 캠핑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덕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도 깨끗하고요. 주변 환경도 좋아서 인기가 정말 많은 캠핑장인데요.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곳과 같이 방문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명 가볼 만한 곳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